네, 이번 시간은 마사사키 키십의 하나, 꽃이라는 노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변칙 튜닝을 해야 하는데요. 6번을 D로 내려주셔야 되고, 5번과 4번은 그대로 두시고, 3번을 F샵, 그 다음에 2번을 A, 1번을 D 코드, 오픈 D 튜닝이래요. 그래서 왼손에 아무것도 잡지를 않아도, 너무 큰게 나와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오픈 D 튜닝 아무것도 잡지 않고 쳐도 D 코드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주를 하려면 이 카포를 키고 이렇게 착용해놓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카포가 없으신 분도 있으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카포를 빼고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자, 그럼 우선 튜닝 먼저 해주시고요. 이제 악보 첫 번째 파트 보면 자, 우선은 0에서 2가 나오네요. 0에서 2. 오른손이 1번 손가락으로, 네, 뭐, I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편의상 1이라고 할게요. 오른손에 1을 가지고, 자, 여기 0을 먼저 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해머링. 자, 그 다음에 왼손 아무것도 없이 엄지랑 4번. 자, 요번에는 요 부분부터 동시에 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개씩 끊어보시면 편하시겠네요. 하나, 둘, 셋, 넷. 자, 0에서 2갈 때는 해머링 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1은 그대로 두고, 여기 3번 손가락으로 여기 있는 4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되죠? 얘네들을 6번 나머지 손가락은 4, 3, 2주를 책임져서 자 그럼 첫 번째 마디부터 여기까지 가보면 이렇게 연주가 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2와 4는 지금 잡은 손가락을 반대로 해서 1번과 3번으로 혹은 새끼손가락으로 1, 4로 자 여기 부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지가 두번 정도 움직여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려면 이제 얘네 손을 다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손가락을 4로 끝났기 때문에 옆으로 한칸 이동을 해서 5를 만들고 새끼손가락으로 5를 잡아서 여기를 5가 5였다가 0이었다 다시 5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이 있었다가 빼졌다가 다시 생기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다시 한칸 떨어져서 4, 2.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대로 떨어지면서 1과 2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 여기 보면 4분의 5 박자이기 때문에 박자를 잘 세셔야 돼요. 자, 우선 얘 1, 2는 1, 2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는 3번 손가락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브레인. 자, 근데 얘는 다시 처음처럼 출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똑같죠? 자, 여기도 앞에 부분이랑 똑같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순간적으로 요 새끼손가락이 있었던 부분이 3으로 이제 바뀌면서 여기를 3으로 잡고 이 부분 해결해 볼게요.
E할 때도 한번 쳐주고 E에서 4로 해머링, E로 풀링, 0으로 풀링 이렇게. 지금 요 부분을 연주했습니다. 한 번 더 그래서 쳐주고 자,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 여기 또 오오 하면은 아까 잡았던 거 생각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이만큼 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3번으로 3기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3이 좋을 것 같아요. 3으로 치고 그 다음에 2, 4를 1, 3으로 요런 식으로 여기 한번 다시 연결해 볼게요. 살펴볼게요. 네 개씩 왼손 아무것도 없고 1이 생겨나면 되죠. 그 다음에 너무 쉽죠? 00 두 개.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두 개를 동시에 왼손 두 줄이 해머링 되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자 요만큼 또 한번 쳐보면 우선 여기까지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파트 가볼게요. 자, 이 부분 살펴볼 건데 요 네 개만 먼저 보면 요 두 개 1과 2를 해머링 쳐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굳이 해머링 안 하고 나는 아르페지오 연주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앞에 부분이랑 다 똑같기 때문에 쭉쭉쭉 지나갈게요. 네, 여기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줄 볼게요. 자, 여기 5가 나오면 뭐다? 이렇게 3번, 4번으로 여기도 앞이랑 똑같죠? 여기 잘 살펴보면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1과 2를 1, 2로 잡고요. 자, 같이 친 다음에 왼손 1번 빼고 0, 1, 0을 이렇게 따라랑 해머링 플링 오른손 쳐주고 해머링 플링. 자, 그 다음에 여기 2는 3으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3을 버리면 0이 되겠죠. 여기까지 한 세트로 묶어보면 천천히 자, 그 다음에 여기 2는 1로 괜찮고 2로 괜찮고 3도 괜찮아요. 편하신 걸로 저는 뭐 자연스럽게 2번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천천히 0, 2. 이 노래가 지금 여기 보면 4분의 5박자이기 때문에 박자가 한 박자가 더 있어요. 전체 쳐보면 따다디다디 자, 근데 여기는 방금 했던 앞부분이랑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자, 다음 마디 넘어갈게요. 여기 네 개만 해보면 또 똑같죠? 여기도 똑같네요. 앞에 1절이랑. 여기도 똑같고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뜨릉 안 하셔도 되고 여기는 이렇게까지 여기를 해결해 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데 여기 숫자 2를 1로 잡아서 여기 4개만 먼저 가볼게요. 4개만 자, 아래 3줄은 확실하게 뜨르릉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번으로
여기 오 나오니까 또 이거. 여기는 방금 바로 해결을 했지만 치는 방법은 엄지로도 가능하고 1번 손가락으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여기도 또 똑같네요. 자, 그 다음 여기에 2와 1은 1번, 2번 순서 맞춰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엄지 쓰시는 게 좋으면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오른손 설명하는 거예요. 엄지를 두 번 가도 되고 이런 선택.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 1을 남겨놓고요. 1로 1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요 네 개 보면 그래서 버리고 1에서 0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3은 전 3으로 잡고 2는 2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 부분 해결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5 나오면 뭐다? 요거 가서 밑에 들으라고 이렇게네요. 자 여기 부분 먼저 해보면 들으릉 해놓고 5는 유지시켜놓고 2번 손가락으로 4를 추가해서 요 부분 살펴보면 핫 둘 셋 넷 4가 0으로 빠져야 되죠. 핫 둘 셋 넷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왼손이 5를 누른 상태에서 4로 빠지고 3은 2번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4는 새끼손가락 네, 이 모양이에요. 단단단 자, 이렇게 3개를 잡아놓고 2는 1번 손가락을 사용해서 여기만 4개만 해보면 그다음에 여기 2는 1로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좀 선택이 나뉘는데 이 부분이요. 우선은 엄지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먼저 해보면 2, 1, 2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해보면 만약에 여기 숫자 2, 여기 6번 줄을 엄지로 연주를 한다면 1, 2를 1, 2로 잡고 저는 이렇게 해결을 하는 편이에요. 이 부분을 자, 그 다음 여기 두 개는 2와 3으로 이렇게 잡을게요. 그래서 3으로 잡고 자, 그다음 여기는 또 똑같아요. 네, 일단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또 똑같죠? 자, 그다음 여기 부분이 이제 좀 다른데 순간적으로 4 해놓고 손이 7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파란 부분 해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또 오 자, 여기까지 다시 해결을 해볼게요. 1번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4사를 1, 2 자 우선 여기까지 두 번째 파트 하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바로 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자 이 4사를 우선 1번 손가락으로 만들고요. 이제 스타일이 두 개 있는데 여기를 엄지로 해결을 할 거냐 2번으로 해결을 할 거냐 차이예요. 자 우선은 엄지로 해결을 한다면
이렇게 잡겠지. 이렇게 해결을 할 것이고요. 엄지가 아닌 2번으로 해결한다면 손가락이 1, 2, 3으로 잡아서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밑에 부분 보면, 자, 여기 4개씩도 끊어보면 7을 먼저 새끼로 만들고 4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7, 4, 2, 5 해보면, 자, 그 다음에 5에서 4로 슬라이드 떨어져 주세요. 엄지도 쳐주면서, 그 다음에 네, 저는 여기도 엄지로 잡습니다. 2번으로 잡으실 분은 2번 하셔도 돼요. 자, 여기는 어떻게 치냐면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다 해볼게요. 이렇게 아니면 마지막을 이렇게 하셔서 다음번을 또 이렇게 연결을 하거나 엄지로 했으면 이렇게 연결을 하겠죠. 이제 엄지로 치는 걸로 설명을 해보면 2번으로 했다면 이건 선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4개만 보면 왼손 버리고 0 친 다음에 5를 1번 손가락으로, 여기 있는 5를 1번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3으로 슬라이드 하면서 2번 줄을 쳐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 0 2 2 0 2 0 0. 엄지로 하거나 2번으로 하거나 해서 해결. 각자 해보면 앞에랑 동일하고요. 이제 다음 마디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는 또 앞에 부분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4로 슬라이드 떨어지면서 여기 부분이 좀 멜로디가 바뀌었죠. 자, 다시 해보면 나오는 이는 2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로 잡아서 그다음에는 1, 2, 3으로 잡을게요. 1, 2, 3으로 잡고 여기 해결해 보면, 그다음에 여기 4를 3번으로 후딱 가서 여기까지 해머링 풀링까지. 6은 1, 2로 1과 5가 1, 6이 2.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주고 여기 5만큼은 2, 3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주시고요. 이 부분 이제 여기 해보면 3, 4를 3과 4를 1, 3번 정도 혹은 1, 2번, 저는 1, 3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두 칸 빠지는 거예요. 슬라이드,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해머링으로 2를 세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여기 해결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4개씩 다시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는 드르릉 하고서 0이, 저한테 왜 도돌이표가 있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 마지막 줄 여기로 다시 오셔서 두 번째 페이지를 쭉 연주를 하고요.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여기까지를 연주를 하신 다음에 하시면 여기가 지금 가로 1번이기 때문에 어디로 오냐면 세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줄 이 가로 2번으로 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엔딩 한번 배워볼게요. 자, 여기 마지막 여기도 저도 여기 부분만큼은 2, 3번으로
키를 2번으로 잡아서 네, 1, 2, 1을 하면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 마지막은 A마이너 잡으신 다음에 1번 손가락이 4프렛까지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세요. 3번 치고 1번 손가락 빼서 2번이 0된 다음에 4번 줄 치고 3번 손가락 빼서 0만 들고 5가 2로 슬라이드 떨어졌다가 다시 4로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이 노래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